뭐 저기 우리 저 효연 양 스타골든벨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예능 프로를 맡고 굉장히 업됐었어요. 되게 진짜 되게 유명해지고 내가 되게 잘난 줄 알고 까불 때 효연 양이 저를 딱 잡아줬어요. 방송이 됐는데 그게 효연 양 저 아나운서 알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아 당연히 알죠. 아주 해맑게. 네. 임채무 아나운서. 임채무 아나운서. 방송이 됐어요. 임채무 아나운서라고 했어. 근데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아직은 잘난 게 아니구나. 임채무 씨랑 헷갈릴 정도로. 열심히 얘기했구나. 효연이 형 평소에도 그런 말 실수 많이 해요? 제가 음악을 이렇게 켜놨어요. 앞좌석을 타고 있어서. 야, 역시 브라이언 맥모닝이다. 브라이언 맥모닝이다. 브라이언 맥모닝이다. 아, 그래요? 말실수? 네. 저희끼리 MT를 갔어요. 예. 근데 효연이가 이렇게 캠프파이어가 하고 싶었나 봐요. 예. 그래서 얘들아, 우리 분위기도 좋고 한데 우리 불 피워놓고 캠프파이터 하자. 캠프파이터 하자. 캠프파이터. 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빨리 TV 틀어 오아시스 하니까 오아시스 하니까 빨리 틀어. 오아시스. 이게 네. 좀 매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네. 또 메이크업 수정을 하는데 언더라인 네. 있잖아요. 네, 언더라인. 메이크업 선생님 저 언더그라운드 어딨죠? 야. 아, 본인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큰 실수 있었어요? 저는 북극으로 우피 골드버 피의 골드버그래 우피 골든 리트버 급해서 그래. 뭐 또 있어? 또 있어? 그쵸. 생방송 라이브였는데 언니 파트가 어떻게 하나 콧대 높은 사람아 이게 2절이 어떻게 하나 이처럼 눈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콧대 엄청 없는 사람아 어떻게 하나 콧대처럼 눈 사람아 진짜 이렇게 몰랐어. 아이고 이거 뭐 콧대가 뭐야? 김우국 선배님 얼마나 싫어.